50의 지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매일의 작은 소소한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을 들여서 매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나를 건강하게 하는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공부해볼까요? 첫 번째로 아침마다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 둘, 하나 둘 자기 스스로 소리내어 구령을 붙여가면서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좋은 물,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세요. 우선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하루 종일 지속될 에너지 수준을 높여줍니다. 맨손 체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규칙적으로 수행될 때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을 재소화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며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찬물에 비해 몸에 더 빨리 흡수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재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며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간단하지만 일상에 적용하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쓰고 원망이나 비난의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짜증을 내면 우리 몸의 체질이 산성으로 됩니다. 우리 몸은 알칼리가 되어야 하는데 산성이 되면 병이 옵니다. 그러므로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다 털고 일어나서 맨손 체조와 함께 모든 짜증을 날려버리세요. 산성 체질은 종합병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상태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건강한 호르몬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언어 사용, 특히 짜증과 원망은 우리 몸의 화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증가시키며 이는 신체의 산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산성화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유적으로 종합병원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말을 사용하고 부정적 언어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과거의 나쁜 마음을 버리면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경책이나 좋은 글을 많이 읽고 필사도 해보고 소리내어 읽으면 최고의 뇌운동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숫자와 지명 등을 열심히 외워보세요. 머리를 써야 우리의 뇌가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건강습관은 정신적, 인지적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에 더 잘 적응하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나 다른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읽기는 언어 이해와 시각적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하며 소리내어 읽을 때는 발음과 청각적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도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름, 전화번호, 숫자, 지명 등을 외우는 것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억 운동은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포함한 인지 영역을 활성화시켜 기억력 감소와 뇌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취미생활은 삶의 윤활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취미활동을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 명상, 운동,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와 같은 정신적 활동은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필사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노인은 인지 기능 감소의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취미 활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활동은 모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퍼즐 게임 끝말 읽기를 즐겨해보세요. 머리가 녹슬지 않습니다. 많이 움직이세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일어서서 걸으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으면 걸어라. 걸을 수 있으면 뛰어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걸으세요.
하루에 무조건 30분 이상은 걸으세요. 추워서 못 나가면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몸도 마음도 활동이 멈추면 병들게 마련입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퍼즐 게임 끝말 읽기와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며 문제 해결, 기억력, 집중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규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삿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뇌노화가 늦추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활동은 몸과 마음 모두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며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며 우울증 위험을 줄입니다. 신체적 활동은 또한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여섯 번째로 밥을 잘 먹고 숙면을 취하세요.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신체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과일, 채소, 전곡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은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신체의 회복, 성장 그리고 재생 과정에 필수적이며 인지 기능과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기분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는 심장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많이 웃으세요. 웃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웃을 때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준을 낮추고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항체와 자연살의 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감염과 질병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웃음은 또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엔돌핀은 자연스러운 통증 완화제 역할을 하며 웃음은 이러한 엔돌핀의 방출을 촉진합니다. 웃음은 불안과 우울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돌핀과 다른 긍정적인 물질의 방출은 기분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킵니다. 웃음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유된 웃음은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웃음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웃음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술, 담배와는 결별하세요. 알코올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간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 심장 질환, 뇌 손상, 소화 문제 및 여러 종류의 암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은 세계적으로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은 폐암, 기관지염, 심장 질환, 뇌졸중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와 같은 많은 질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하며 흡연은 피부, 노화, 구강 건강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 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음으로써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생명 기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과 금주는 더 나은 수면 품질, 향상된 면역체계 기능 및 개선된 정신건강과 같은 즉각적인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술과 담배 사용을 피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화내지 마세요. 흥분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피의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강한 분노나 흥분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심장 질환, 고혈압, 심지어는 기억력 감소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적 스트레스, 특히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신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을 촉진하여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움이 피의 독성 물질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감정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호르몬 균형과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조절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분노와 미움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촉진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열 번째로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를 설계하세요. 자식에게든 남에게든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기가 빠집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부정적인 경험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촉진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태도는 동기부여를 증가시키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킵니다. 잔소리는 발화자와 수신자, 양측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대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화자에게는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불만족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환경은 양측 모두에게 정신적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11번째, 뇌에 영향을 주는 식품을 골고루 드세요. 호두, 토마토, 녹차가 좋습니다. 두부, 청국장 등 콩류를 많이 드세요. 콩은 뇌영양 물질 덩어리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입니다. 식탁에 멸치 그릇을 놓아두고 수시로 멸치를 드세요. 멸치는 보약입니다. 호두와 잣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이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구조적 구성 요소이며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지원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견과류는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어 뇌 노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녹차는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뇌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인지기능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 청국장 등 콩류는 고품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은 콜린이라는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린은 뇌 발달과 기능에 필수적이며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식단에서의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 건강과 뼈 건강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유익합니다. 아침에는 맨손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보드, 짜, 토마토, 녹차, 콩류, 계란, 멸치 등 뇌에 좋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드시고 정신적으로 더 맑고 활기찬 노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장자는 인생을 잘 놀다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존재가 지닌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여정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물길은 때로 잔잔하고 때로는 거칩니다. 하지만 장자의 지혜를 되새기며 우리는 이 강물을 하나의 멋진 놀이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강에서 헤엄을 못 쳐서 땅 짚고 헤엄치고 논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에서의 각 순간은 마치 별빛이 내리는 밤하늘 아래에서 춤추는 것과 같이 그 자체로 소중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 각각의 순간을 잡아채어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축제처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져라.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마음도 유연하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자유를 느낄 수 있으리. 물에 그림을 그리듯 욕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림자일 뿐 잡으려 하면 이미 사라진 것 대지를 걷는 발걸음마다 가볍게 마음속에 쌓아둔 욕심의 짐을 흙에 묻어버리면 길은 더욱 쉬워지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듯 마음이 욕망에서 벗어나면 삶의 바다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것이니 달이 구름에 가려져도 밝음을 잃지 않듯 집착에 가려진 마음에 빛을 잃지 말 것이니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 내리듯 마음도 깊이 안정을 찾으면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리. 꽃이 피고 지듯 자연의 순환을 따르듯 욕망도 오고 가는 계절의 한 부분일 뿐임을 기억하리. 새가 날아와 잠시 쉬었다 가듯 우리의 마음도 잠시 머무는 욕심에서 훨얼 날아올라 편안함을 찾으리. 계곡의 물소리처럼 맑고 청아하게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 마치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집착 없이 살아가면 삶의 흐름이 아름다움을 선사하리니 장자의 시대, 즉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외부적 명예와 부를 쫓으며 내면의 평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철학을 굳건히 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주나라의 사신이 그를 찾아와 왕위를 제안했습니다. 장자는 이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붕어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듯 나는 자유를 떠나면 죽는 것과 같다. 주나라의 왕자보다 강가에서 낚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매일 자신의 정원에서 호박을 기르며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와서 호박을 이용해 유용한 물건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호박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즐기기 위해 그것들을 기르는 것이지 그것들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호박이나 사과나 열매들이 달리는 것을 보면 자연의 신비함에 푹 빠져듭니다. 이처럼 장자는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며 이는 우리가 물질적인 이득을 넘어서 진정한 만족을 찾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기준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이 스스로를 비추듯 행복의 기준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꾸준히 닦아 행복의 날을 세워나가야 하리. 산새가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오르듯 마음의 기준을 높이 삼아 행복을 향해 날아오르리라. 농부가 자신의 밭을 가꾸듯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어 그 속에서 행복의 결실을 맺게 하리. 구름이 바람 따라 자유롭게 흘러가듯 마음도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을 향해 흘러가야 하리. 물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흐르듯 각자의 길을 찾아 스스로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 가을 거지 후에 곡창처럼 외부의 풍요에 구애받지 않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리. 대나무 숲이 바람의 소리를 내듯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행복의 노래를 들어야 하리. 별이 자기만의 빛으로 밤하늘을 밝히듯 자신만의 빛으로 인생의 길을 밝히는 행복을 추구하리. 춘추전국 시대의 격동 속에서 장자는 자신만의 철학을 꿋꿋이 지켜나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권력과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극에 달했지만 장자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한 번은 장자가 강변을 거닐며 큰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마음껏 논일고 있었지요. 그 순간 잠자는 물고기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의 친구가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행복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고기의 행복을 묻는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의 행복을 압니다. 바로 여기 이 강변을 거닐며 나는 내 마음의 행복을 알아차립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장자가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우물가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서로 우물에 돌을 던져 물결을 일으키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이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우물과 같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돌을 던지더라도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곧바로 평온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 번째, 돈을 탐하면 돈이 도망가고 쾌락을 탐하면 건강이 도망간다. 물고기를 쫓는 자가 물을 흐리면 결국 물고기는 보이지 않게 되리니 돈을 탐하는 마음도 이와 같으리. 나비가 꽃에 머무는 것은 자유로움 때문이니 꽃이 나비를 잡으려 하면 어느새 날아가 버리리라. 맑은 물을 담은 그릇이 넘치지 않게 욕심을 너무 채우면 결국 모든 것이 쏟아지고 만다. 뿌리 없는 나무는 곧 쓰러지리니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도 건강을 잃고 말 것이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선 땅속의 어둠을 견뎌야 하니 진정한 가치는 순간에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으리. 바람에 날리는 풀잎처럼 쾌락의 추구는 잠시 머무를 뿐 진정한 건강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되리. 꿀벌이 꽃에서 꿀을 취하되 꽃을 해치지 않듯 쾌락도 취하되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하리. 거미가 그물을 치고 기다리듯 돈과 쾌락은 추구하되 그것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하리. 강물이 바위를 휘감고 흐르듯 인생의 길도 욕심을 두르고 돌아가는 법이니 집착하면 길을 잃게 되리. 새가 새벽을 노래하듯 행복은 내면의 조화에서 우러나오니 돈과 쾌락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이다. 장자는 한 부자의 집을 지나가다가 그의 소유욕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화려한 정원과 연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장자는 이를 보고 황금이 산처럼 쌓여도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는 없다. 진정한 풍요는 마음이 만족할 때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자가 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을 관찰했습니다. 상인은 과일을 많이 팔아 이익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장자는 상인에게 과일이 달콤하게 잘 익으려면 자연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쫓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때 진정한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장자가 욕심과 탐욕이 가져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고하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 인생의 계절도 변화하는 자연의 일부이니 죽음을 두려워 말 것이다.
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모두의 삶도 언젠가는 원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촛불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오랫동안 기억되리니 삶의 불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리.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받아들이리라. 나무가 뿌리와 함께 썩어 흙이 되듯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기르는 양분이 되리라. 봄날의 벚꽃처럼 화려하고 짧은 삶이지만 그 순간순간이 온전한 아름다움이 되리니 새벽에 이슬이 사라지듯 우리의 삶도 잠시 머물다 가지만 그 잠깐의 존재가 온 세상을 적시는 귀중함을 가지리라. 장자는 친구의 장례식에서 웃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변화일 뿐이며 모든 존재가 경험하는 자연의 순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삶의 무한한 진리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장자는 죽음을 논하며 물고기가 물에서 산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벗어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이란 단지 삶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전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죽음을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자연스러운 여정의 일부로 보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자연의 리듬에 맞춰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다섯 번째 활쏘는 행동의 본질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추는 데 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 우리의 행동도 목적을 향해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리. 공수가 활을 당기는 것은 노력의 집중이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 물결에 돌이 떨어질 때 중심을 향해 파문이 퍼지듯 행동의 중심도 목표에 맞춰야 하리라. 씨앗을 땅에 뿌리는 농부의 손길처럼 모든 행동은 성장을 위한 정확한 시작을 요구하리니 청명한 하늘을 향해 나는 새처럼 우리의 목표도 높고 명확해야 하리라.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는 것처럼 행동은 항상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야 하리. 말이 주인의 손길에 따라 달리듯 우리의 의지도 목표를 향한 행동에 순응해야 하리. 화가가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듯 우리의 행동도 세밀하고 정교해야 예술이 되리라. 버리꽃에서 꿀을 채취하듯 우리의 노력도 목표를 향해 정확해야 달콤한 결실을 맺으리라. 장자시대 한공수는 매번 화살을 쏠 때마다 관역의 중심을 정확히 맞췄지만 장자는 그에게 활쏘기의 진정한 목적은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헐화살이 하나 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관역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기술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장자가 한 여행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행자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여행자에게 급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지 말고 여행의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자는 목표를 향한 여정이 목표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눈앞의 이익을 탐하는 것을 경계하라.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면 더 잘 움직이게 되고 삶이 뜻대로 된다.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다 비를 내리듯 마음을 비우면 삶이 자연스레 풍성해지리라. 나무가 겨울 동안 잎을 떨어뜨려 봄에 더욱 푸르게 되듯 마음을 비우면 삶이 새롭게 움트리 물이 깊을수록 조용하듯 마음이 고요할수록 삶의 행동이 깊고 단단해지리라. 텅 빈 방이 울림이 크듯 비워진 마음이 삶의 울림을 크게 하리니 화가가 캔버스를 비우고 시작하듯 삶도 마음의 공백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리라. 별이 밝게 빛나려면 밤하늘의 어둠이 필요하듯 삶이 빛나려면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하리. 바람이 없을 때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듯 마음의 욕심을 걷어내면 삶이 평온해지리라. 모래 위에 적힌 글자를 바람이 지우듯 마음의 욕심도 비움으로써 지워져 삶의 길이 드러나리라. 공기가 없으면 새도 날 수 없듯 마음의 비움이 없으면 삶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리. 장자는 강가에 앉아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며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이때 한 부유한 상인이 지나가며 장자에게 부와 명예를 쫓는 것의 중요성을 열변으로 설명했습니다. 장자는 강물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강물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저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와 넓이는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면 강물처럼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장자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그의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장자에게 와서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물었습니다. 장자는 자신이 정원에서 키우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천천히 자라나기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며 살아간다면 삶은 저절로 그 길을 찾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마음을 비우며 살아갈 것을 권장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유롭다는 건 본질에 집중한다는 걸 말한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묻지 않듯 자유로움은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리. 물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흐르듯 자유로운 영혼도 본질에 따라 자신의 길을 찾아가리. 새가 하늘을 날 때 구석을 느끼지 않듯 마음도 본질에 집중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리.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서 있듯 인간도 본질에 깊이 뿌리 내려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듯
생각도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제한을 초월하리.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 인간의 영혼도 진리를 향해 자유롭게 성장하리. 버리꽃에서 꽃으로 날아가듯 마음도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자유롭게 이끌리리. 별이 자신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듯 자유로운 인간도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가리. 강물이 바위를 휘돌아가듯 자유로운 정신도 장애물을 우아하게 넘으며 본질에 충실하리. 씨앗이 흙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에 따라 싹을 틔우듯 진정 자유로운 존재는 본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리.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깨어난 후 자신이 나비가 꿈꾸는 장자인지 나비가 되어버린 자신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꿈, 자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보여주며 자유로움이란 외부의 형식이 아닌 내면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장자가 큰 호수를 바라보며 호수의 고요함과 넓음을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호수가 크고 작음 혹은 풍요와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있음으로써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장자가 자연의 모습에서 본질적인 자유의 상태를 보고 이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장자의 철학은 개인이 외부 세계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장자의 사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종종 길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찾기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나지만 사실 진정한 여정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은 도망치고 자유를 찾으려면 자유는 더욱 멀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알고 싶다는 욕구를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가장 높은 형태의 암은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진리는 종종 역설 속에서 발견된다고 일깨워줍니다. 인생 잘 놀다 가는 것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은 흘러가네. 장자의 말씀 속 우리 모두의 놀이터 맑은 이슬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연무장에 무사처럼 경쾌하게 춤추는 샘태양 아래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는 바람결에 몸기른의 구름 위를 걷는 몽상가의 자유로움으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나비의 꿈을 쫓네. 실핏줄 같은 길 위 발걸음은 가벼워 잠시 쉬어가는 이 여정의 정류장 별들 사이를 누비며 우주의 놀이에 취해 달빛 아래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네. 장자의 웃음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무거운 짐은 모두 여기에 내려놓으리 노래하며 춤추며 바람에 실려가는 듯 인생은 그렇게 잘 놀다 가는 것. 장자의 지혜를 나누며 인생의 놀이를 함께 즐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찾아 유유자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